여러분들, 주말에 제가 줌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패턴을 하나를 가지고 영상 6개를 분석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쭉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유튜브 영상 짧게 시청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보기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웬만하면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줌 수업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상당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패턴 63번입니다. 뭐뭇이 됐다, 뭐뭇인 상태였다라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s been이라는 거. 일단은 뭐 발음 간단히 볼까요? 자, it's라는 것은 점이에요. 점이라는 것은 그냥 살짝 찍어주면 됩니다. 강세가 없는 점이에요. It's. 그 다음 been도 어때요? 비동사는 어때? 강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it's been, it's been, it's been. 따라해보세요. It's been, it's been. 그냥 살짝 it's been, it's been, it's been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세는 당연히 이쪽에 가겠죠. 보겠습니다. It's been은요, it has been의 축약형입니다. 왜? 자, 어떤 시간 라인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시점이 현재가 여유라고 해볼게요. 어떤 시점도 또 무엇이 지났다고 하니까 자,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has been인데 has라는 것을 축약해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s뿐만 아니라 has도 축약할 때 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일만 딱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쓸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말은 현재 완료가 없어요. 해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자면 과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 완료냐 이 구별은요. 영어의 개념이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의 시점이에요. 점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과거의 시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면요. 결혼했던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I got married in 2008. 하면요. 나는 2008년에 결혼했다. 2008이라는 어떤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가시 되는 겁니다. 과거 시제. 근데 나는 결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하면 어때요? 그때서부터 결혼한 시점서부터 자, 화면 보세요. 결혼한 시점서부터 요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12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It's been. 그때는 어때요?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왜? 과거의 시점인 2008년과 지금 현재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It's been 12 years.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It's been 12 years since I got married.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자, 영상을 볼게요.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라는 자, 문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작을 하는 겁니다. 영작을 한번 해보자. 해보셨나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에서 노력할 만한 가치라는 것도 이게 튀어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나요? 이게 바로 GV가 튼튼한 사람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It's worth, it's worth, it's worth it, it's worth ing라는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노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노력하다라는 거는 뭐 try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make an effort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어때요? 매칭이 되죠? 아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worth the effort라는 요게 바로 뭐냐면요. 요게 표현이에요. worth the effort. worth 다음에 요거는요. 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worth it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worth the effort.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worth try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trying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worth spending money 하면요. 그런 정도의 돈을 spending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나왔어요? where이라는 게 나왔죠. 이 where이라는 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다 뭐예요? GV입니다. V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요. 이 where이라는 것을 where이라는 것이 강조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요. 어때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화면 보이시나요? 이 where이라는 게 a lot to a great degree라고 해서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 들어볼까요? 보세요. It was well after 12 o'clock when they arrived. 그 나왔죠?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어때요? 12시가 훨씬 지나졌습니다. It was after 12 o'clock이라고 하면 되는데 It was well after 12 o'clock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어요? The village is well below sea level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뭐예요? Below sea level이라고 하면 해수면 아래를 말하는 건데 well below sea level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때요? 해수면 아래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됐어요? The amphitheater is well worth the visit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Worth the visit이라고 하면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데 well worth the visit이라고 나왔으니까 방문할 만한 가치가 정말로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I'm well aware of the problems involved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나는 I'm aware 하면 되는데 I'm well aware 하면 어때요? 정말로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 이게 well이라는 게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V 부분에서 정의를 했으면 어때요? 문장을 만드는 게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장을 만들 때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grammar하고 V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어때요?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많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봤을 때 해석은 되지만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 이거 강세 없죠? It's been. 그냥 it's been. 됐죠? 그 다음에 well 살짝 올라갑니다. Well worth the effort. 자, 그래서 꽝꽝꽝 찍어주죠. 그래서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항상 이렇게 파도가 위로 올라가는 이 지점이 바로 강하게 말하는 지점입니다. 강하게. 자, 이거를 보통 이제 자, 그 LVP라고 저는 말을 해요. LVP. LVP가 뭐야? 그런지 아세요? L이 뭐냐면요. Length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Length. Length. 그 다음 V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Volume을 말하는 겁니다. Volume.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Pitch라는 건 뭐냐면요. 음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LVP가 결국은 뭐냐면요. 이 파형 이렇게 있잖아요. 에? 소리에 파형 있을 때 이 부분이 어때요? LVP가 커지는 거예요. 길이가 늘어나고 볼륨이 늘어나고 볼륨이 커지고 피치가 올라가는 게 바로 뭐냐? 강세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찍는 부분에서 LVP를요 크게 했습니다. LVP를 올렸어요. 그게 영어의 리듬입니다. 그때 리듬 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손을 찍으면서 하면 훨씬 더 소리가 좋아진다. 상대방이 소리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이거 하고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하고 누구를 더 잘 알아들까요? 당연히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를 훨씬 더 원어민은 잘 알아듣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LVP가 커지는 지점. 그때 어때요? 우리는 손을 찍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자동 장착이 돼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GV가 있을 때 이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P가 있었죠. 이 P가 바로 그거예요. Pronunciation, Accent, Rhythm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자동적으로 C를 공부하든 G를 공부하든 V를 공부하든 이건 장착이 돼야 돼요. 자동 장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항상 그 느끼는 건데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뭐 조회수 많잖아요. 좋은 영상 조회수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별로. 마찬가지 영어도. 다시 한번 볼게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소리 들리세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찍히죠?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좋아요. 야,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꽤 오랜만이네. 자, 오랜만에 이제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뜨르르, 어? 야,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꽤 오랜만이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랜만이다. 이런 거는 뭐 그냥 튀어나오면 좋겠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결국 보면요. 바로 튀어나와야 하는 패턴과
그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가볼게요.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다시 한번 볼게요.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자, 볼게요. Hey, 이렇게 나왔죠? 반갑게. Hey,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Hey, man, what's up? 할 수 있죠? Hey, 특별한 거 없습니다. Hey. 자, 그 다음에 I've been meaning to call you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I've been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자, meaning to call you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mean이라는 것은요, I mean to, blah blah 하면요, 이것도 어때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뭐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말을 할 때 mean to 다음에 동사원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I've been meaning to call you라고 나왔으니까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자, 당연히 I've been meaning to call you가 되겠죠?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그 다음에 it's been a while. 암기. 그냥 무조건 암기해주세요. 한동안 됐다. 시간이 지났다. 오랜만인데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도 많이 사용해요. Hey, it's been a while. 따라해볼게요.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좋아요. 들어볼까?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자, 다시 한 번요.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One more time.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그쵸? 되세요?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연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번입니다. 그것들은 전화기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죠. 증명이 되었어요.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아이폰하고 갤럭시 여러 가지 전화기가 있는데 아이폰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폰은요, 그것들은 전화기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죠. 증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문장 만들어 보세요. 되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그 표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전화기다 알고 있잖아요. phone. 그렇죠? 안전한, safe, 증명, prove, 증명되다, proven.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hey are 강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y'r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보시면요, 이 발음이요, 이 발음하고 거의 똑같아요. They're 똑같아요. 강세가 없으니까 그냥 They're the safest. 자, 최상급 중요하죠. 강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They're the safest. They're the safest. They're the safest. 좋아요? Of all the phones가 나왔습니다. Of라는 건 강세 없죠, 당연히. All 강세 올라갑니다. Of all the phones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Of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Of all the phones.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among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Among all the phones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Among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Day라는 게 나왔죠? Day라는 게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갤럭시 이런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들 있죠? 이거 복수로 말 많이 합니다. Day라고 많이 해요. We라고 말 많이 해요. 회사도 말씀드렸죠? 회사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수로 간다고 그랬죠? 페이스북 받을 때 내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회사예요. 그럼 we provide our customer the best service possible. 이런 식으로 위로 받습니다. 위로 많이 해요. 페이스북은 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y provide a great servi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데이나 위로 많이 받습니다. 회사들, 음식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남녀의 구별이 없는 거죠. 에, 그런 거 데이로 받아. 그 다음에 it's been proven 나왔죠. it's been 강세 없죠. proven 중요한 거니까 proven 집어넣죠. 강세를 it's been proven. it's been proven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따라하는 겁니다. 항상 따라할 때보다 리듬을 타고 LVP를 찍어주는 부분에서 소리를 손을 통해서 강하게 찍는다. They're the safest of all. They'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One more time.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이 친구 어때요? 고개를 보시면요. 고개로 강세를 딱딱딱 타고 있어요.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One more time.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4번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제도 정말 밤에 촬영했어요. 자, 액트리스 있죠? 유명한 액트리스를 인터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액트리스가 걔가 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영화 촬영인가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제도 심지어는 밤에 촬영했어요. 만들어 보세요. Now, 오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시간이 걸리다라는 것은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takes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래요? 그 다음에 촬영하더라고 하면요. shooting이라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shooting, shoot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세요? 자, 그러면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이라고 나왔죠. 자, take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돼요. 내가 주어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시간을 보낸 거죠. I've spent a lot of time 이라고 해도 돼요. I've spent a lot of time.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보낸 거니까 I've spent a lot of time. 이래시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It has taken a lot of time 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도 돼요. 그냥 take라는 걸 사용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과거 시제로 사용해도 돼요. 그냥 현재 그게 끝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영화가 끝났어요. 어제 촬영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it took a lot of ti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자, take up이라는 표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는요, take up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네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순간 매우 소중한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스마트폰 옆에 놓고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웬만하면 줌 수업할 때는요 스마트폰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컴퓨터 랩탑이나 태블릿이나 약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take up이라는 건데요. 저 따라해보세요. take up. take up. 발음할 때는 take up 하지 말고요. take up 에서 cup 정리 느낌 take up take up 좋습니다. take up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 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네 개의 문장은 알고는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많이 나오는 게 있고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 설명 드릴게요. 보세요. I took up playing guitar when I was at school 이렇게 나왔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I took up playing guitar when I was at school. 내가 학교에 있을 때요. I took up playing guitar. take up 어떤 것을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take up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 these files take up a lot of disk space가 나왔죠. 많이 나옵니다. take up이라는 건 어떤 걸 차지하다라는 표현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서 동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My MP4 files, these MP4 files take up a lot of spac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많은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these files take up a lot of disk space가 나왔으니까 많은 디스크 스페이스를 차지한다라는 표현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take up이라는 게 뭐다? 어떤 걸 차지하다라는 말. 공간을 차지하다라고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장 볼게요. I'll try not to take up too much of your time이라고 나왔죠. 나는요, try not to 뭐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take up too much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많이 take up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상대방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비싼 사람입니다. 그죠? 워낙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I'll try not to take up too much of your time. 아,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I'll try not to take up too much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기로 약속할게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됐어요? 이것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I might take you up on this offer. 이것도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알고만 넘어가세요. I might take you up on this offer. Take you up on it. Take upon it. Take upon it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I might take you up on this offer라고 하면요. I might take you up on this offer. 이 offer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고만 넘어가세요. 스피킹할 때 여러분들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시간이 나왔죠? 시간을 차지하다. 그럼 it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영화 촬영이 되겠죠? 영화.
이래 영어 촬영한 것이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을 보니까 I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자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literally라는 표현이야. 따라볼게요. literally. literally. literally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미국식 영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literally. literally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literally 같은 경우는요.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제가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보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one thing에 포커스 맞추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것만 열심히 하셔도 좋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진짜로 너무나 많은 영 다 봐요. 제가 보이시죠? 원어민들이 밥 먹듯이 사용하는 literally의 의미와 표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보시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literally라는 것은 강조할 때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과장할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강조 과장. 그래서 I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 어제도요. night shoot 했습니다. shoot이라는 것은 어때요? 촬영을 할 때. 비디오 촬영 같은 거 할 때 shooting이라고 하거든요. We had a night shoot last night. 어제 밤에 촬영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젯밤이라는 건 yesterday night이라고 하지 마세요. last night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소리를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been, 자, 이 소리 없죠? It's been 거의 그냥 쭉 가죠?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게 리듬입니다. 이 친구의 리듬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상당히 빠르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t's been taking a lot of time. It's been taking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I literally night shoot last night. 이 친구 고개를 보세요. 고개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고개가 움직일 때 보면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전에 LVP. 자, 파형이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One more time.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어때요?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겠어요? 따라하기 쉽지 않으면요. 그냥 호흡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호흡으로 따라 했거든요. 저 보세요. 입 모양. 저 몸 보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자, 고개 보시면 자, 리듬 타고 있죠?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좋습니다. 5번이에요. 야, 너 이 방을 떠나야지 벌써. 일주일이나 했어.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덤당했어요. 남자친구가 얘를 덤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친구한테 말하는 거죠. 야, 뭐 하는 거야? 너 이 방을 떠나야지 벌써 일주일이나 했어 너. 어떻게 하면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내 말해보세요. 됐어요? 좋습니다.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Honey, 나왔죠? Honey라는 것은 보통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친구 사이에 Honey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또 이제 친구한테 가서 Honey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영어의 단점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이라고 나왔죠? You have to leave.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발음 중요하죠? You have to 뭐뭐 해야 된다? Leave this room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leave. 일단 발음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제가 뭐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설명을 듣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음 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살다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발음된다 그랬죠? Live, live, live. 처음으로 그냥 찍어주세요. Live, live, live. 가시면 되겠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때요? 긴장시켜야 돼요. 텐션. 찢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 30도로 보내주세요. 폼을 써는 글이죠. Leave, leave.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Leave 다음에 for이 나오는 경우하고 leave 다음에 그냥 대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I'm leaving for Japan. 그 다음에 I am leaving Japan. 이 두 가지 차이점. 설마 모르는 분들 없겠죠? 모르시면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 I'm leaving for Japa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I'm leaving for Japan. For이 나왔으면요. 이거는 바로 뭐냐?
자기가 원하는 도착 지점을 말합니다. I'm leaving for Japan 같은 경우는 나는 일본을 향해서 떠날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I'm leaving Japan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Japan이라는 것이 바로 떠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어때요? 나는 지금 Japan에 있는 겁니다. 근데 I'm leaving Japan 나왔으니까 나는 Japan을 떠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되셨어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It's been like a week가 나왔죠. It's been a week 하면 돼요. 근데 여기 like라고 나왔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It's been a week 하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It's been like a week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like라는 건 어때요? 대충, 대략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It's been like a week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to speak English fluently? 하면요, 아, it might take like 3 years 이런 식으로 like 이래요?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보세요.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One more time.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어때요? 강세 주면서 손 움직이면서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One more time.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좋습니다. 6번이에요. 응, 나도 알아. 이해. 힘든 하루야. 근데 감정을 표출하는 건 좋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요. 직장 상사가 되게 우울해 있는, 슬퍼하는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았어. 나도 알아. 이해. 힘든 하루야. 그래. 감정을 표출하는 건 좋아. 만들어 보세요. 가보셨나요? 좋습니다. Yes,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Yeah, I know 나왔죠? 예, I know. It's been a tough day가 나왔습니다. Tough라는 거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Tough day.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It's been a tough day. 이 tough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힘든, 이런 표현할 때 되게 사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 It's been a tough day. 이 tough라는 것은 좀 응용을 좀 해볼까요? 이것도 좀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Tough one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 tough one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 자, causing stress or worry to someone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외워봤자 의미 없죠. 예문을 볼게요. This year has been tough on our family라고 나왔습니다. This year, 이번 연도는요, has been tough on our family. 우리 가족에게는요, 되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쵸? 사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많이 힘든 그런 한 해이고 있잖아요. 그럼 this year has been tough on us 하시면 되겠죠. This year has been tough on me. 나한테 되게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been a tough day. 그 다음에 but it's good to let it show 라고 나왔는데요. 자, let it show라는 것은 어때요? It's good. 자,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Let it. 감정을 말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Let it show. 어때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거 좋아. It's good to let it show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정을 표출하다라는 표현 있죠.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감정을 표출하다라는 표현 중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Let it out이라는 표현이에요. 저 따라해보세요. Let it out. Let it out. Let it out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 감정 있죠.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 Let it out. 그렇죠?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한테 야, 너 그냥 혼자 고통받지 말고 Let it out. 솔직하게 말해봐. Let it out. 그 감정 힘든 거 있지? 그거 Let it out. 다 표출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Let it out. Let it out. Let it out. 알겠어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다 프리퀀시 같은 것도 다 어느 정도 다 리서치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거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보세요. Yes,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좋습니다. 한 번 더. Yes,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It's good to let it show. 다시 한번 볼게요. Yes,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치핑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GV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단순하게 그 패턴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G하고 V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턴 문장 자체 내에서도 GV를 계속 잡고 있고요. 동시에 뭐를 잡고 있어요? P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를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자 여기 했던 것을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 뽀개기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쉐도잉을 보시면요. 여기에 쉐도잉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쉐도잉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요.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자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핀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입, 못 버터 발라야 돼. 룰루루루루. 준비. 따라할 준비 되셨고요. 갑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손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찍어주는 거. LVP 기억하세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손 찍으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하면요.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One more time.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기억나시죠?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뭐 하려고 했었는데.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오랜만이다 했을 때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넘어갑니다.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이름 타세요.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It's been proven. It's been proven. It's been proven.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어때요? 강세 없으니까 거의 무너지죠?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Take up 같은 경우 시간을 차지하다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다 할 때 take up 많이 사용합니다.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Okay.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위드 타고 가세요. 손가락 움직이면서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늘 강조할 때, 과장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좋습니다.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Honey라는 것은 여러분들 연인 사이에 보통 많이 사용하지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죠? 영화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과장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이라고 나왔죠? Leave라는 거. 발음할 때 leave. 긴장, 미소, 30도로 뽑아주면 어때요? 포물선을 그린다. Leave. 그 다음에 leave for과 leave의 차이점.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It's been like a week. It's been like a week. Like라는 것은 어때요? 대략이라는 느낌이 된다 그랬죠? It's been like a week. Yes, I know. I know. It's been a tough day. Yes, I know. I know. It's been a tough day. Tough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Tough라는 거. 이번 연도가 되게 우리에게 힘든 한 해였어요 하면 It's been tough on us. This year has been tough on us.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Yes, I know.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But it's good to let it show. It's good to let it show. Let it show. 보여주라. 그쵸? 솔직하게 말해라. 자, 그쵸? 감정을 표출해라. 그때 더 많이 나오는 표현 뭐예요? Let it out. Let it out. Let it out. But it's good to let it show. 자, 처음부터 한번 제가 플레이해보고요. 자,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well worth the effort. Hey,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It's been a while. And they are the safest of all the phones. It's been proven. It's been taking up a lot of time. I had literally a night shoot last night. Honey, you have to leave this room. It's been like a week. Yes, I know. I know. It's been a tough day. But it's good to let it show.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오늘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진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이 약간 진짜 진도에 집착해서 몇 달 만에 끝낸다 이거 몇 문장 만에 끝낸다라는 것을 너무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거는요 겉으로 그냥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진도 같은 건 없어요. 알겠죠? 계속해서 GV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습득하면서 계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거의 1시간 10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갖고 스트레치 좀 하고요. 자, 공기 좀 쐬고 오세요. 제발 좀 스마트폰 보면서 딴 거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머리 아프게 합니다. 이거 제발 그러지 말고요. 자, 스트레치하고 자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 상쾌한 기분으로 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요 저한테 자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